빵을 훔쳤잖아요. 누나가 있고 누나한테는 7명의 자식이 있었어요.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누나하고 조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빵집에서 빵을 훔쳐서 5년형을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. 4년 조금 넘게 살았을 즈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. 누나가 다른 조카들은 다 어디로 실종돼 버리고 그냥 애 한 명만 데리고 프랑스 파리 뒷골목에 있는 인쇄소에서 연명하고 있는 정도로 살고 있다. 열받죠. 탈옥을 시도했습니다. 그렇게 총 5번의 탈옥을 시도를 했고요. 계속 실패해서 징역 5년이 19년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발휘하게 됐어요. 그때 같이 등장했던 인물이 영원한 숙적 자베르입니다.